그 당시에 이제 우중간 타구를 따라가고 연이어서 이제 그 슬라이딩 할수 있는 타구가 와서 이제 슬라이딩을 했는데 그때 조금 이제 왼쪽 허벅지가 조금 불편한 감을 느껴서 좀 게임에서 빠지게 됐고요. 예. 그 후로 이제 치료 잘하고 공헌도 잘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호전된 상태라서 예. 이제 별 걱정 없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. 예. 요즘 들어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. 비결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진짜 비결은 없고 진짜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건데 이제 뭐 운이 좋은 면도 있고 뭐 컨디션이 지금 초반에 좋은 상태인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뭐 4할이라는 지금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시즌 초반이라서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있고요. 예, 지금은 그냥 몸 관리 잘해서 게임에 일단 나갈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 나갈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드는 게 아주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. 일단은 뭐 태곤이는 이제 외야를 처음 하고 근데 기본적인 수비 센스가 있는 선수라서 이제 스타트 하는 방법 또 이제 경험 등을 좀 이제 얘기해 주는 편이고 백호는 이제 아예 이제 지금 이제 처음 외야수를 하면서 이제 첫 시즌을 맞이하는 상태라서 아직은 수비적인 면에서는 조금 힘들어하는 건 사실인데 일단 자신감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요. 늘 시즌을 치르면서 목표는 이제 캠프 때 이제 제 수첩 안에다가 이제 개인적인 목표를 써놓고요.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고 5할 승률 5강에 대해서 선수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. 또저 또한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또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고요. 그 목표가.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하기에 또 5강 5할 승률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, 지금 그 목표를 가지고 선수들 몸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.